아유, 박홍일 씨. 박홍일 씨. 아유, 이게 무슨 일이야, 이게? 어? 아, 좀 졌어.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야,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 이게? 어? 요새 좀 괜찮아, 내가 요새. 아니, 기억나? 우리 겨울에. 그래, 어? 기억나지. 겨울에 내가 저기 위에 있는 한강 가서 저기 위에서 형님이 뛰어내리겠다고. 어? 와이프랑 자기 새끼들, 어? 미안하다고 자기는 살아서 뭐 하냐면서.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, 형님한테? 아, 기다려. 기다리면 된다고. 형님, 진짜 나 한만 믿고, 나 믿고 진짜 한만 기다려. 제발. 어? 마지막으로. 진짜? 너를 믿어라고. 나를 믿어라. 나를 믿고 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. 어? 아니, 뛰어내리려고 그런 건 아니야. 그냥 한번 가본 거지. 야, 공기도 좋고 그래서 진짜 저 뛰어내려. 어? 내가 초심을 벌써 잃었어. 어? 초심을 벌써 잃었다고. 초심을 벌써. 나를 야. 믿었지. 내가 뭐 너를 믿어. 내가 너를 왜 믿어? 나를 믿지.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한번 태워줘 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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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어울린다. 어? 너 이렇게 타는 거야 원래? 아, 왜 이렇게 타는 거야? 너 이렇게 타는 거 안 타봤구나? 타! 야, 이거 박홍일 씨 성공했어. 응? 역시. 아이, 뭐 응? 조금 잘 됐어, 뭐 이거. 아, 좀 비싼 엄청... 건 아니야. 아, 그래? 아이, 엄청 잘 됐나 봐, 진짜. 어? 아, 보기 엄청 좋네. 준 거잖아. 형님, 어떻게 한번 가봐야지, 그럼 이제 어떻게? 어, 그래, 시동. 어, 이야, 뭐든지 주식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이 손가락 한 개로 다 하네. 어? 손가락이면 끝이지. 손가락이면 끝이에요. 손가락이면 끝이요. 뇌가 필요 없어. 이야, 아니 뭐 그럼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람보르기니 샀는지 얘기 좀 해줘, 형님. 우선 좀 친구를 잘 두면 돼. 친구를 잘 두면 돼? 아, 또 그리고. 그리고 이제 주식은 말이야. 몰빵이지. 잠시 후 풀 레버리지. 몰빵. 저 회장님. 아, 주식은 아, 풀 레버리지로 몰빵. 그 레버리지 그냥 보통 뭐 주담 대출 뭐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스탁론이라고 들어봤니? 아유,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. 스탁론이라고 이쪽 제3의 세계에서 빌려주는 거 있어. 그리고 제4의 세계에서도 빌려주는 거지. 사채 시장에서 이런 거. 아, 그렇게 해라. 거기에다가 이제 콩팥 같은 것도 좀 담보를 좀 잡히고. 아, 주식은 그렇게 해라. 몸을 던져야지. 아, 주식은 그렇게 해라. 그게 주식이지. 한방 미친. 쫀쫀하게. 뭐 조금 사가지고 뭐 올까봐 사가고 모르면 조금 뭐 팔고 빠지면 좀 사고. 그건 주식이 아니야, 그런 거는.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그 람보르기니커녕 그 티커도 못 사. 아, 티커도 못 사? 그거 뭐 잔잔자 뭐 주식 사고 그런 건 다 살 뿐이지. 주식이 잔잔자냐. 주식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어? 한 방! 주식은 한 방이다. 한 방이다. 주식은 한 방이다. 너도 이제 좀 지를 때가 됐어. 그러면 혹시 이 박홍일 씨 그 주식 한 방 들어가신 거 뭐에 들어가셨나요? 그 너 이번에 그 오일 가격이 그 마이너스까지 갔다는 거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? 아, 들어본 적 잠시 후 반대 입구 옆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오일 ETF. 오일 ETF. 거기다 이제 다 질르는 거지. 거기다 질러서 이제 성공했구나. 그냥 어? 뭐 영혼까지 다 잡혀가지고. 이야. 다 질렀지. 아니 그 궁금한 게 그 내가 자주 보는 채널 중에 냉철 TV라고 뭐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 있어. 거기서는 그러더라고. 레버리지 절대 하지 마라. 어? 형님은 정 반대네. 걔 뭐 타고 다니니? 그 무슨 이상한 그 이름도 모합인가 뭔가 뭐 이상한 거 국산 차 끌고 다니더라고. 그러니까 그 모합이 타고 다니지. 주식을 알아? 지가 무슨 주식을 뭐 레버리지 때 몰라 그냥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뭐야 이름 뭐 냉철 중에? 냉철 중에 뭐지 뭐 이렇게 뭐 잔잔잔잔 살아면서 막 그냥 사람도 뭐 이렇게 호득이는데 내가 봐봐 이게 진짜지 이게 지금 봐봐 이게 나한테 보여주더라 이렇게 형님 어? 람보이 끌고 다니는 모습 이게 성공한 사람이지 너 걔 만나면 이름 바꾸라 그래 뭐로 바꾸라 그럴까? 호구TV로 잔잔잔 호구지 무슨 주식은 한방이지. 어느 세월에? 그니까 어느 세월에? 다 늙어서? 어?
내 말 그 말이요. 내가 이제 33인데 그 사람 말 들었다가는 저기 한 50은 돼야지 좀 먹고 살 것 같더라고. 무슨 50 어? 그렇게 해서 50도 안 돼. 550살은 돼야. 550 큰일 났네 이거. 어? 근데 형님 나는 진짜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또 올라간다고 어? 좋다고 막 차 지르고 뭐 지르고 하다가 나중에 또 빠지면 또 그때 가서 진짜 반지하 가야 돼 형님. 어떡하려 그래? 야, 재수 없는 소리. 너 내려. 말도 아니, 아니 그 아니 나 박홍일이야 지금. 차 안 보여 이거? 아 야, 보이는데. 지금 이거 너무 내 차 같이 익숙하게 운전하는 거 안 보여? 아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데. 아 이게 사람 일이라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사실 그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. 신도 모르고 박홍일도 모를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믿고 지금 이렇게 차 지른 거 아닌지 몰라. 어? 이 미래를 대비해야지 말이야. 조만간 반장할 것 같아. 아 그런 걱정 넣어도.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? 나중에 형님 내가 난 미리 말하지만 난 돈이 없어. 어? 뭐 돈이 돈 뭐 너 돈 없는 거 알지? 알지 형님. 그 뭐 어쩌라고? 뭐 그때 가서 뭐 나한테 혹시나 뭐 도움을 요청하라 그러면 난 미안하지만은 못 도와줄 것 같다고 미리 말하는 거야. 누가 내가? 그렇지. 내가 너한테? 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. 쇼트브한테? 내가? 네, 님이요. 내가 너한테? 네.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. 그거보다 내가 볼 때는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뛰는 게 더 빨라. 아 그래? 어. 아 그게 더 빠른가? 그게 더 빨라. 그거 아니면 지구인이 달나라 갔다 오는 게 더 빨라. 갔다 왔나? 갔다 왔잖아. 아니야? 그건 아니다. 그 혹시 이 채널을 처음 보신 사람들은 이 말을 믿고 진짜 몰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이 박홍일 씨가 이 채널에서 나갈 사람 나가라고 하는 영상이니까 진짜 몰빵하거나 그러면은 절대 야 절대 아니라고 아니라고 주식은 뭐라고 몰빵 풀 끌 수 있는 걸 내 영혼과 내 친구의 영혼 가족과 영혼과 신장과 모든 걸 끌 수 있는 걸 끌어서 한 초점에다가 집중하는 거 그게 주식이야 알았어? 처음 보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못 알아듣네 상식적인 거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. 주식은 말이야 몰빵이라고 풀 내버리지 끌 수 있는 거 뭐 그래야 람보르기니 타는 거야 어 언제 야, 인생 한 번 살 때 두 번 살아? 한 번 살 때 한 번 그러니까,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나갈 사람 나가니까 이제 그만 하시면 안 될까? 어? 지금 다 들어와야지 지금 들어와야지 지금 이제 좀 다음번에는 이제 500억짜리 빌딩인데 이제 다음 빌딩 아, 그래? 빌딩 스웨그 어, 다 들어와야지, 와가지고. 그리고 내가 좀 있으면 나 이제 내가 강좌를 하나 열 거거든. 강좌 할 거야? 어. 아, 돈 받고 하는 거 말씀하신구나. 인당 이제 한 달에 딱 100만원씩만 받고, 주식해서 람보르기니 타는 법 이제 한 달에 100만원인데, 딱 세 달만 들으면 주식을 이제 나만큼 하고 다 람보르기니 탈 수 있지. 딱 세 달. 개소리니까요. 듣지 마시고, 주식은 그냥. 천천히 잔잔하게 잔잔하게 사세요 알겠죠? 자봐 이런 사람 만들지 말고 그냥 잔잔하게 사시면은 모든 게 평화로워지니까 내가 550살이 될지언정 어? 주식은 잔잔하게 아셨죠?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저 다리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는 사람 살려놨더니만 아유 개소리 아니 개소리 아유.